할머니야. 아이고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확실히 하나? 네. 이 신이가? 아니요. 그냥 선 들 때 하얀 꽃걸 쓰신 분은 봤는데 그냥 계속 귀에 들린 게 5대 할머니. 니도 들은 게 있지? 유튜브로 들은 게 있지? 네. 어? 니 이 선생님 유튜브 보고 시대가 와도 5대고 3대가 와도 5대고 그리고 5대를 안 하면 좀 유튜브에서 신지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우리는 어머 무조건 5대다 알았나? 아까 니킁내킁 놀았지? 네. 간다? 네. 꿈 깨라? 네. 될까요? 네, 올라가. 네. 야, 시끄러. 들어가.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요 아시는 언니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제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지금 신기가 가득 찼다. 작년도에 이제 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형님,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요. 근데 빚내면서 두산까지는 놀았는데, 한산을 남기고 돈, 이제 제가 형편이 안 되니까 손을 놔버리시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그냥 멈춘 상태인 거죠? 네. 울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니요. 지금도 이래 자면, 솔직하게 자면 제가 뛰는 모습도 보이고요. 꿈에서 뛰는 것도 보이지만 자꾸 어딘 산이며 바다며 제가 찾으러 가요. 꿈에서. 네. 가서 기도도 하고 꿈에서도 자꾸 그래요. 너무 갑자기 이런 게 당하니까 조금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막 쌤들, 좋은 쌤들 막 다 찾으러 다니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저도 솔직히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지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상 저도 몸이 많이 안 좋고 하니까 조금 더 있어도 돼. 예, 네. 시간적 그렇고 뭐 금전도 그렇고. 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네. 힘들었겠다. 네. 어? 아니 뭐야 다이만 있어? 네. 뭐 신을 받으려고? 어? 처음에 받아야 된다 해서 두산까지는 돌았어요. 이제 아버지 본향, 어머니 본향까지는 돌고 제가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신어머니도 손 놔버리시더라고요. 어떤 신이 와서 신을 받으래? 그러면 네. 점을 보고 너는 네. 신을 받아야 돼 네. 해가지고 삼산부터 돌았던 거야? 네. 가리도 없이? 네. 네가 살면서 어떤 분이 와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조상 때문인지 네. 신 때문인지 너는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넌 알아야
신을 받든지 모시든지 뭐 빌고 살든지 내가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마음을 붙이고 할 건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마음 잡고 일하는 게 뭐 얼마나 돼? 어? 힘도 없어. 근데 무슨 신? 그분께서 가면서 지금 부채방울도 아직까지 들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없앤다고 하시긴 했는데 저도 그 뒤로는 연락을 두절해 버렸어요. 지금 돈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으신 거예요? 일단 저건 돈 때문에 멈춘 거죠. 돈 때문에 멈춘 거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그냥 배신감. 너무 믿었어요. 저는 그분한테 조금 의지도 많이 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하는 말로 이런 유튜브 쪽으로 일을 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이래요. 그 쌤 세 분께서 그렇게 이제 강원도 두 번 신어머니하고 세 분이서 계속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똑바르게 얘기를 해드려도 아니라고. 허주 잡신이라고. 이제 그 신어머니가 지금 솔직한 얘기 타로카페 하시거든요. 읍내에서. 근데 타로카페 하시면서 만약에 제가 다른 선생님을 만난들 똑같겠냐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너도 잘못 생각했던 거라고. 신만 받으면 뭐 다 해결돼? 여러분이 세상의 원망, 사람에 대한 불신 너무 가득하다. 네, 맞아. 왜 너는 상처만 받았다 생각하노? 네가 준 건 없을까? 너는 왜 너만 다 상처를 받았다 생각하고 아픈 기억만 다 있어? 네가 신고서 한다고 이렇게 준비까지 하고 그 쌤한테도 너는 배신을 당했다 생각을 할 거고, 그지? 네. 이치가 없는 거야. 뭐든 순서가 없고. 그게 네 삶도 어찌 보면 뒤죽박죽이야. 그치? 네. 어떤 신감으로 없지는 않아 있어. 너 그 집안을 보면 칠성을 많이 위하고 절에도 많이 다니시고 네. 그치? 네. 신을 조그맣게 모셔놓고 많이 빌던 집이야. 근데 이 줄이 왜 끊어졌으며 어떤 벌이 있으며 그치? 너한테 왜 어릴 때부터 이런 바람을 풍화 바람을 줬는지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이 오시면 신이 하상을 해야 돼. 선택이 없어 너는. 네 몸이 있고 네가 건강한 삶이 있어야 신이 오셔도 내가 그걸 잘 불릴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잖아. 어디 나가도 네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 네. 아휴. 내가 아버지도 많이 우시고 내가 할매도 많이 우시고 응? 네 불쌍하다고 이렇게 조상들이 많이 와 계신데 그러니 네. 누구의 원망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네 자신을 찾아서 살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신에는 꽂히지 마. 네. 해야 될 만하면 하면 돼. 알았지? 아이고 진짜 선생님 뭐 이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냥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러니까 맞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아버지다. 네. 내가 너를 두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고 엄마하고 좋은 모습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나도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게 내가 엄마 욕하거든 아버지가. 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지 안 그런 거 아니다. 니는 어려서 모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재혼했어? 네. 엄마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제 9살 때
아버지 그런다. 살았을 때도 내하고 하나도 안 통하고 바깥으로만 돌더만. 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하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더 삥이 틀렸다. 내 새끼만큼은 안 된다고. 내 딸인데. 그래도 다 오늘은 닦아주고 길 열어주신다니 가슴에다 잠깐 풀고 갈 거고. 잠깐. 네 친구인지 아는 네. 사람 중에 사고로 머리 깨져간 사람 누구? 친구야. 내가 왔다. 아이고 머리야. 내가 네 머리 아프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두통에 시달리게 하고 네. 약을 먹어도 안 듣게끔 했고. 호주지? 안 그래 주경아? 네 맞아. 그래서 오늘은 잠깐 요렇게 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영가들은 데리고 자 구청으로 가서 천도할 분 천도하고 보낼 분은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사바세계 남순아부 중 해동아 제일은 대한민국이고 해운아 단년은 개면년에 달의 월색은 2월 영동달이다. 일진을 잡아 열일은 날 신도 알아보자. 조상도 알아보자. 네. 내 팔자도 알아보자. 네. 너의 사주팔자를 둘러보면 제자는 맞지만 신의 가물은 맞지만 네. 업양이 더 크다. 네. 불릴 제자는 못 된다. 예. 우리 아식 기주 어릴 때부터 네가 명이 없으니 명땜한다. 네. 액땜 한다고 부모 사랑도 못 받게 되고 네. 엄마가 둘이 되든 아버지가 둘이 되든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했다. 네. 신가물은 있고 조상 가물은 있으나 네 고집도 네 예감도 네. 네 촉도 빠르다 보니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 날 뭐든 마음에 안 들었던 거다. 오늘은 너한테 공을 드리려면 공을 드리고 사는 게 네. 중요하지 신굿을 해서 신당을 차리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가정 명당에 어떤 부정이 들고 어떤 영정이 들어서 우리 하시부인이 살아가는데 몸도 아프고 병도 생기고 하는 일마다 일은 열심히 한다고 남는 게 없고 네, 주위 사람들로 시끄러운 일에 관제구설 시비할란이 끊이지 않고 네. 하는지 차차 네. 차례차례로 부정영정 부정신령이 모시고 영정만으로 모셔서 부정영정 가려냈고 차례차례 한번 물려봅시다. 따라 내 따라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따라 어쩌다가 언제부터 내가 너한테 있었는데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내가 말로 다 쳐버리고 귀한 내 새끼를 똑똑하던 우리 딸이 이래 바보 뭉치기가 됐어. 꽃가 같은 내 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고생했지. 죄송해요. 못 찾을래서.
아버지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괜찮다. 다 괜찮다. 아버지는 어찌돼도 괜찮다. 난 조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속이 났다고. 이런 뭐에 간장이 다 없는데. 죽는다고 죽을 시더냐. 이놈이여 살기 싫다고 자살 소동을 몇 번 했는지 모른다. 얘기해라. 네,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와, 약 먹고 죽지. 목매가 죽지. 차에 맞춰 볼까? 운전하다 차 저기 박을까? 네가 하는 짓이. 그런데 예비가 무슨 마음이 너여서 가냐? 진짜 안 그럴게요, 아버지. 그러지 마라. 죄송해요, 아버지. 그러지 마라. 이제 아버지 엄마 하는 게. 애비가 다 잘못했다. 애비가 다 잘못했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예, 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오늘 닦고 가라면 닦고 갈 거고, 물러나야 된다면 물러날 거고, 니한테 오는 게 가시손이 된다면 내가 피해 갈 거고. 대신 약속해라. 딴 마음 먹지 마라. 예, 아버지. 죽는다 소리 하지 마라. 예, 아버지. 진짜 약속할게. 오늘은 니한테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있으면 내가 풀고 가고 닦아갈 테이. 알았냐? 예. 나 오늘 니한테 가서 한번 싣고 놀아보고 갈 테니까네. 알았냐? 누가 오셨어? 예. 예. 주경이 아버지 오셨어요? 예. 아, 얼마나 이 딸이 불쌍해서 진짜 죽을까 싶어서 얼마나 애타게 옆에 계셨습니까? 예. 아, 죽지 말라고 했던 게 어떤 데는 가시손이 되고. 마음 아픕니다. 그죠? 내 마음이, 새끼. 아, 예. 하나뿐인 내 새끼. 그렇지요. 저거 애미도 몰라주고. 그럼요. 아재 새끼 하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 누구에도 기댈 데가 없었다. 외로웠어요. 맞아요. 이놈 외로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혼이라도 와서 지켜주자 왔고, 예? 늑시 돼서라도 와서 이 딸 하나 지켜주자고 얼마나 애타게 옆에서 지킨다고 지키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 예? 아버지도 무슨 도술이 있고 힘이 있어야 지켜주지. 그러게. 그래도 다른 귀신들이 못 오게 아버지가 다 막고 있었다니까. 더 안 아프게. 예. 맞지? 예. 오늘은 아버지, 예. 주경이 내가 지켜줄 테니까, 예. 아버지도 좋은 데 가셔서, 예. 많이 닦아줘야 딸이 건강하게 삽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살아생전에 그 한도 원도 다 버리고 용기 주고 아버지, 예. 훨훨 날아갑시다. 예. 기분 좋지 오늘? 예.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네. 그럼 한번 실컷 놀고 딸한테서 나오세요. 예. 예. 머리 아프지? 어? 네. 왜 그렇게 갔어? 제가요. 주경이하고. 남자들 흔히 말하는 멋있기 친구예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래. 어. 맞다. 참, 야도 인생이 불쌍하고 나도 인생이 불쌍하고. 그래. 똑같은 나이에 어. 똑같은 딸에 똑같은 새끼가 있어요. 맞다. 만난다고 했는데 주경이가 너무 힘들어서 조만간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하다가 그래 사고사로 갔지 터져서 죽었어 그래 너도 온다 간다 말도 못하고 그러게요 준비도 안 됐는데 얼마나 한이 되고 원이 됐냐 보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한 사람도 네 친구였고 그래서 죽어서라도 네 만나러 왔고 너무 몰라요 인연 보면 이 개 같은 년은 이거는 나한테도 나쁜 짓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찐 친구예요 그래 맞다 진짜 친구 의리 있는 친구 오늘은 이렇게 만났으니까 예. 자꾸 왔다는 표시 주지 말고 예.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예. 오늘은 네 머리도 닦아서 예. 좋은 데 갈 수 있고 예. 깨끗한 몸으로 너희 딸 만나러 갈 수 있게끔 선생님 보내줄 테니까 예. 오늘 주경이한테는 이제 그만 예. 그만 왕래하고 가자 예. 어, 닦아 가자 가자. 하이, 내가 불사 할머니야. 내가 걸문 대감이야. 네가 느꼈던 대감 할아버지 신이 어디로 온다고 허리로 온다고 아니냐 신이 왔는데 신굿을 하러 가야 되는데 꼬리뼈를 부러뜨리며 어떡하냐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이를 주저앉아 있는데 아이고 내가 슬슬 긴다 아니냐? 또 여 앉아라. 이렇게 해서 걷지도 못하고 네. 앉지도 못하고 네. 응거주춤. 네. 확실하나? 네, 이 신이가? 아니요. 그 뭘 본 거고? 그냥 선 돌 때 하얀 옷을 입고 그냥 하얀 꽃걸 쓰신 분은 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귀에 들린 게 5대 할머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렸더니 불사 할머니 오신 거로 그래 꽃 갈면서 그 흰 할머니가 보였지 니한테 갔냐? 아니요 그냥 보이기만 했어요 그치? 네. 할머니가 뭘 하라고 하시던데 나는 니한테 있었고 내가 니보고 불려보자고 내가 못 풀은 거 풀어달라 했지 네. 나는 신을 못 푸는 게 한이 돼서 한번 풀어보려고 그냥 욕심을 좀 냈고 네 응? 네 얘도 욕심 있었지 않냐 맞습니다 신만 받으면 다 될 것 같았지 예 어, 날 잡아놓으면 돈 될 것 같았지 예 네 욕심이지 그거 내 욕심이었지 이게 네가 본 신이다 네 너도 들은 게 있지 유튜브로 들은 게 있지 네. 어? 5대를 안 하며 신 취급을 안 한다 요즘 네. 그래서 하얀색 꽃갈만 보면 시 대가 와도 5대고 3대가 와도 5대고 인연들이 아니죠? 참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유튜버 보고 정조할미 둘이다 아이가 네 맞습니다 어, 둘이 하고 우리 조모할미 하고 좀 있으면 재석이 될 뻔했는데 아이고
여기서 멈췄네. 삼불 재석. 네. 세 분이니까네. 네. 할매 세 분 보면 삼불 재석 아이가. 그 정도 알지? 네. 그리고 오대를 안 하면 좀 유튜브에서 신지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우리는 어머 무조건 오대다 아니냐 그래야 되는갑다 싶어서 니도 하얀색 꽃갈 비고 흰 옷 보니까 아 저분이 오대 할매구나 생각했대. 아니 오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계속. 네, 귀에서도 그냥 오대라고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본 게 오대 할매니까 네가 오대 할매밖에 다 아니야. 오대 할매 오지도 않았다. 알았냐? 네. 오대 할매 갔으면 네가 뭐라도 했겠지 지금. 그분은 바라만 보고 계신다. 없는 게 아니고 계신다. 알았나? 아까 니캉내캉 놀았지? 네. 간다? 네. 꿈 깨라? 네. 선왕 골골마다 골매기 선왕 합의 동참하옵시고 장부 대신 동참하고 설판제자 인시제자 신 마련되고 인왕시야 조정으로 인수인간 마련되네 놀시자 신동시야 조정으로 농사법이 마련되고 아황하고 임금님은 신도불법 마련하네 저희가 이제 사실 지켜본 거는 사실 저희는 임 변호사님 이걸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무속인들은 단돈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벌려고 이제 아프신 분들 데려다가 내린 것 같은 걸 해버리고 네. 도망가고 네. 근데 그거를 수영 선생님은 사실 그걸 잡아다가 돈도 안 되는 걸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실까요? 딱히 어떤 마음이다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이 일을 하는 거는 진짜 살고 싶은데 불호로 가면 다 신을 받아야 된다. 뭐다? 구슬해야 되는 입장이 다 놓였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도 믿고 싶었겠죠. 내가 딴 사람이 사고 친 거 수습하기보다는 그 사람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다른 사람 인생을 다른 사람이 어지러 놓았잖아요. 언제까지 지우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치우라면 치울 거고 닦으라면 닦을 거고 인도하라면 인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사람 해야지. 제자가 무슨 조금 창피했어요, 솔직히. 솔직한 얘기. 안 창피한 사람 없을 거예요. 돈을 그만큼 쓰고 맞잖아요. 마음한테 딱 그렇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생님 찾아뵙고 올바른 게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올 얘기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에 꽃이 핀다는 거는 오늘 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이 일을 하면서 성부를 주겠다. 좋은 일이 있게끔 주겠다는 신에서 화답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네. 구슬하면서 이렇게 화답 받기 조금 힘들거든요. 짧은 시간에. 굳이 잘 됐다는 거. 네네.